로마 제국. 아, 이제는 그 자연의 그림이 아니라 좀 요렇게 한번 봐봅시다. 출전은 그 우리 조카가 하는 고등학교 역사부도. 예, 스캔을 떴습니다. 그 스캔을 뜬다는 게 스캐너에 넣는 게 요새 저기 그 에버노트인가? 뭐 그 어플로 이렇게 탁 찍으면 이렇게 나오대. 이렇게 나오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예. 탁 찍으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우, 뭐, 전자 스캔이라더니 간단하구만. 내가 그렇게 했어. 여기가 브리타니아. 여기서 지금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기 되는 거예요. 여기 갈리아. 아까 봤던 갈리아죠. 에스파니아. 여기가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하기 위해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걸 했고, 그래서 로마의 그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었다. 로마의 호수.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카르타고를 포에니 전쟁이라 했고, 거기에서 좀 많이 알려진 인물이 뭐냐, 로마 쪽은 뭐지, 동쪽으로 간 놈은 스키피오 아시아누스. 이래서 이걸 아시아라고 불렀다 이거야. 이쪽으로 가는 건 뭐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밑에를 아프리카라고 불렀다는 거야. 철저하게 뭐예요?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한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시아누스하고 아프리카누스가 데스키피오 소스키피오 하잖아요. 그 스키피오가 저분은 누구하고 붙었어요? 바로 여기 시칠리아 섬을 통과하면 있는 여기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동생 하스도르바리하고. 그죠? 이놈도 발자 돌림인가 봐, 걔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자 돌림인가. 손이면 이게, 아, 죄송합니다. 한니 손, 뭐. 이름 좀, 그죠? 이게, 뭐, 마미 손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면 웃으시라고. 유튜브에서 악플 달리겠네. 이놈 새끼가 그걸 유머라고 하고 앉았냐, 이씨. 그러면 밑에 또 댓글 달리고, 안 웃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저끼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까지 먹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최대 영토 AD 98년부터 117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산 게 맞다면, 저는 기독교 신자니까 살았다고 보지만, 산 게 맞다면 BC 40년경, 그러니까 4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AD 0년이라고 하는 12월 25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냐 하면은 로마의 나중에 중세시대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 교황이 자기가 설정한 개념이에요. 예. 그냥 아니 뭐 여기 뭐 어떤 기독교 신자가 계셔도 아니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건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BC 한 39년에서 40년경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한 39살에서 42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실제로는 거의 AD 한 2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지금 다마스커스라든지 여기 지금 여기 안티오크. 요쪽에 보면은 코린토스, 저기 뭐야, 그게 있어요. 저기. 여기. 코린토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키.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성경에 잘 나오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제가 옛날에 기독교를 안 믿었을 때. 네, 이건 해도 돼. 내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 모임에 둘이가 사귀어서 결혼을 했대요. 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를 썼어요. 해당 교회에서 뭐 청년회, 소년회, 뭐 각종 회장 다 했어, 얘들이. 내가 알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한 7명이 쫙 앉았는데, 내만 종교를 안 믿고, 나머지 다 믿어, 다 기독교야, 다 기독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 나도 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이 주례를 그걸 서신 것 같아. 사랑.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이런 걸 쭉 해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야, 근데 고린도 전서가 이게 무슨 뜻이야?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나는 걔가 물었다는 것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교회를 뭘 다닌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자기네들끼리 격론이 벌어지는 거야. 고린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이 성이고 도전이 이름이다. 우리도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면 고린 도전일 거다. 고린 도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쓴 거다. 내가 옆에서
이게 과연 진짜 무슨 나는 교인이 아닌데 왜 알았을까? 이게 고린토스를 우리나라 예? 이 번역한 거라는 것을 한자 이름으로 테살로니키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매튜를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루크를 누가 이렇게 번역하듯이 나는 알고 있었다고.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이 모든 교를 멀리합니다. 제가 이 무식한 놈들을 하면서 내가 막 멀리합니다. 내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거기서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오히려 더 공격을 받겠죠. 니는 교회도 안 댕기는 게 뭐 이렇게 하겠죠. 내가 그때부터 아 제가 그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을 거 그 집에서 그래요 지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야, 그 한 번씩 더 해줘요. 그 신촌의 모 교회에서요 전도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그게 5월 4일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그때 교회 믿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아, 우리 와이프도 알아 이거. 그 교회 믿는 여자친구가 내를 그 교회로 데리고 갔어 5월 4일 날 전도하려고. 내가 와서 그래가지고 사모님께 딱 청년회 예배 앉아 있는데 막 기타를 쳐 전도사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을 한 글자라도 외우면 우리는 모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여러분 5월 8일이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여러분들이 모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여러분 어버이 어머니 마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다 이주시 이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백몇십 명이 한꺼번에 확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여자친구는 특히나 확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다 지옥 같네. 아 이거 전부 다 지옥 같네. 전도사 저 사람이 아예 지옥으로 우리를 다 인도했구나. 그 노래는 석가모니가 시달타 황자가 자기 나이 8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80세 때 아시겠습니까? 80세 때 지은 시가 그대로 번역돼서 온 거예요. 나으실제 괴로움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달토록 고생하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저거 엄마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래 지 이모를 엄마인 줄 알고 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기 엄마가 임신 6개월 때 이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점을 치게 했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군이 된다면 제왕이 된다면 전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사상가가 된다면 온 인류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대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반왕 같으면 어느 쪽 운명을 따르시겠어요? 당연히 뒤에 거는 제끼고 야 정복군주가 되는 뭐 그때는 징기스칸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어쨌든 전륜성왕이 된대잖아 막 굴림 그죠 모든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말이지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그런 국왕이 된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무조건 태어나게 해. 야 안 되면 그 마누라 옆구리라도 갈라가지고 태어나게 해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다고 시달타가. 결국엔 내가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났구나. 아시겠죠? 평생토록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80세 때 그 시를 짓는 거예요. 그게 저 우리 중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부모 은중경이라는 그 경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에 있어요. 5월 8일 날. 시탈타의 피 끓는 모정. 인간 시탈타를 벗어던지고 성인 석가모니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나이 80세 때 그게. 그리고 83세에 입적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도사는 알고 불렀을까요? 모르고 불렀을까요? 자랑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헤어졌어요.
저보고 거짓말한대요. 그걸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도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 그거는 뭐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고 두 사건 고린도전 사건 고린도전 사건 심지어 누구는 성이 고신데 이름이 린도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명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그 엄청난 사건 이거는 천주교가 믿는 경전일 거야 이래서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너희 엄마 아버지도 교회 댕긴다 안 했나? 네. 할아버지부터 댕겼지.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제가 기독교 믿고 난 다음에 바꾼 교회만 몇 개? 16번 바꿨습니다. 그거 딱 물어보고 모르면 나는 다른 교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요, 알아요. 전도사님이, 아, 그게 부모 은중경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부른다고 뭐,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좋은 노래고, 그게 얼마나 뜻 깊은 노래인데, 우리 신자들도 다 같이 해야죠. 결정되는 거예요. 아, 가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이라니까, 그 목사님이 배꼽을 잡아요. 완전 정말. 저희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백희성 집사님. 그죠? 정말 저희가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성적 감각의 역사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양주동 박사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혹시나 검색해봤더니 예. 양주동 박사 이분을 작곡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러면 한자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저한테 댓글 다시는 건 네이버 검색하고 다른데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예. 네이버에 누가 썼는지도 제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의 학설일 뿐이에요. 저는 제 그 학설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른데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구글하고 다른데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팟캐스터들은 다 약상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여사가 성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원봉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제가 요번에 서울의 소리에 3일 전에 출연해갖고 뭐라 그랬죠? 정말 이것만큼은 바로잡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팟캐스트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다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하고 역사적 사실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박차정 장군은 또 약상 김원봉은 성병에 걸린 적도 없고 성병으로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질염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1927년도에 그 18살 나이에 박차정 장군께서 대구에서 근우회 활동을 하시다가 일경에 붙잡혀갖고 6달 동안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하반신을 구타당해갖고 생긴 병입니다. 그 병이. 그 팟캐스트 이름 잘 보세요. 그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근우회 활동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하고 다른데요. 이런 거는 저는 이런 방법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케사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줄리어스 케사르의 모습인데 빈첸초 카무치니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케사르 그림으로서는 제일 잘된 그림. 케사르가 암살당하는 모습 뭐 이런 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그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브루투스 너마저 그럴 수 있느냐. 그죠? 그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말인지 에드워드 기번이 썼다는 건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왔던 말인지 뭐냐.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참. 예, 막 그런 말 했다 치고. 예, 그러니까 했겠죠. 예, 했다고 보고요.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 자체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케사르를 잘 따랐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뭐 시저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 엄마가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 머리가 너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를 갈라놓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사이저리안 오퍼레이션 이렇게 불렀잖아요. 시저가 받은 수술이다. 그죠? 제왕절개 수술.
이런 거 우리가 사이저리언 오퍼레이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하고 있고 요 자체가 한 명이 이렇게 들고 있고 칼을 거꾸로 칼집을 나머지는 뭐야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고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증이 철저한 얘기예요. 근데 이 고증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고 빈첸조 카무치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18세기 중엽입니다. 왜? 이 그림 그릴 때만 해도 빈첸조 카무치니 뭐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지. 그죠? 이게 정확한 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이런 조각상이 있었고 이게 남자 나체상이었다. 여러분 왜 그리스나 로마에 남자와 여자의 나체상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그때는 지중해 연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발가벗고 살았다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칼리귤라라는 그 영화 그릴 때 보면 할리우드가 그런 식으로 그려요. 왜냐면 칼리귤라의 음란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로마 그쪽 위에 이탈리아보다 평균 기온이 6도가 높았던 게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 다 빨가벗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남자 여자의 벗은 나상은 나체상은 종교적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걸 다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먹으면 여기 우리는 비었다 그러잖아요. 엠프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엠프티인가요 실제로? 아무리 쪽쪽 빨아먹어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에베레스트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원리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떠한 볼펜으로 이렇게 탁 찍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극소의 양을 딱 찍어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 우주 전체에 질량이 0인 물질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현실에 존재해요? 질량이 0인 세상. 없죠? 그죠? 그거를 우리 그랬잖아. 있다 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는 게 뭐예요? 기하학입니다. 그게. 있다 치고. 아시겠죠? 이 보드마크가 없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우리가 직선을 긋지 않습니까? 입체, 그러니까 면을 그리죠? 면이 입체로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이런 직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점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뭔 놈의 직선을 존재합니까? 자, 보세요. 점부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이구. 이게 더 낫겠다. 점이죠. 이 점이 존재해요? 존재한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직선이 나오고 요걸 우리가 선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선분의 집합이 뭐야?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그런데 이 질량이 얼마예요? 빵이잖아요. 이게 기하학의 세계예요. 여기 뭐예요? 옛날에 종교의 세계였다고요. 이게. 종교였다고 종교 기하학이라는 게 그러니 뭐냐면 이걸 종교로 처음 삼은 종교학자가 누구야?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그 종교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자연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어떻게 돼? 인공 건축이라는 걸 해내게 돼요. 기하학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량 0을 실제로 산정해서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개념을 생각해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자연수라는 거 아닌가요? 자연수, 그죠? 양수, 음수 계열로 나오는 거 막 이렇게 기하학, 요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 매스매틱스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여기는 산수고, 알지브라 뭐 이런 거고, 여기는요, 지오메트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보면 그 현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 기하학을 할 줄 모르는 새끼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의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까지 다 하는 뭐예요? 종교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집단. 그래서 뭐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형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즉 지금 유행하는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이상향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 어떤 이상형적인 모습에 가깝게끔 제가 연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건. 편집이 뭐야? 우리 저 방송 기자가 뒤에 앉아있지 뭐야? 조명판이야, 조명판. 여배우들은요, 조명판 없는 거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왜? 이상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조명을 쏘면은 그 조명 각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줘요. 은색판으로. 이게 완전 생명이에요, 생명, 여배우들에게는. 그거 어떻게, 당연히 주연 여배우는 조명판이 따로 하나 있겠죠. 조연 여배우는요, 어쩌다가 한번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배우들은 다 뭐야? 소원이 뭐겠어? 내만을 위한 조명판 있는 촬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저도 현대에서 기업 방송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 나를 위한 조명판을 이렇게 따라다녀. 네, 크레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드르르 따라와. 그래서 현대 기업 방송 보시면 내가 굉장히 잘생긴 미남으로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시뮬라크르, 뭐 시뮬라시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언론 속 브라운관에 비친 가짜 모습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확히 뭐야? 플라톤의 뭐지?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 나라는 사람은 여기 있어. 중요한 건 뭐야? 나의 이데아예요. 즉 나를 이렇게 조각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 수학적 배기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하학적 배기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예술이라는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예술은 나를 모델로 하지 않고 한번 본뜬 배기성의 이데아를 다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다, 철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게 뭐냐?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요, 남성적 시각이에요. 왜? 기하학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이데아에 못 미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 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야, 민주정치를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뭐야, 이데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폭도들에 불과한 저 군중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놓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 욕먹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나. 민주정치가 그렇게 훌륭할 것 같으면 소크라테스 같은 내 스승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재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정작 죽을 때 내가 누구한테 닭을 한 마리 빚졌네. 좀 갚아주기 바라네.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그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는 뭐야? 나는 누구에게 닭을 빚졌네. 내가 그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냐면 죽음과 제사를 관장하는 신일 거예요. 아마 닭 한 마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닭을 죽여갖고 피 제사를 바치는 그게 의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제사를 지내줄 수가 없다. 자네들이 갚아주기 바란다. 자네들이 내 제사를 좀 지내주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2차 3도 정치. 옥타비안. 자 영어 표시 잘 보세요. 옥타비안. 그 다음에 안토니. 요걸 우리나라 우리 지금 영어 이름으로 뭐라 해요? 앤서니 이렇게 안 불러요. 앤서니. 레피두스. 요즘에서 레피두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면을 안 보고 위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설정이에요. 둘 다 어떻게 돼? 여기는 가장 정면을 보고 있죠. 최후의 승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조각된 거잖아요. 이거. 안토니우스는 레피두스가 빨리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양두 정치를 했잖아. 양두 정치를 해서 여기가 밀린다 싶으니까 클레오파트라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싸웁시다 이래갖고 대판 붙은 거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예쁘냐 안 예쁘냐의 논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이 여자 때문일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걸 맞는 바람에 조선왕조실록의 그 기록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 당대의 최고 여배우들이 나오는 거야. 예쁘대잖아. 그죠? 예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연왕후도 예쁜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예쁜데 여기는 안 예쁜 여자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양대가 항상 뭐냐요? 이 양대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밌는 거지. 장희빈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장 많이 드라마화된 소재예요. 우리 역사에 그 이순신보다 아마 장희빈이 더 많이 됐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남들이 잘 되는 게 안 좋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순신도 왜 인기를 끌겠어요? 죽었거든. 그 사람이 총알을 맞고 장렬하게 돌아가시면서도 멋있잖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멋있어. 근데 어떻게 돼? 장희빈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나쁜 가시는. 사약을 먹는데 막 문짝으로 막 누르고 막 사람들이 막 숟가락으로 퍼먹겠대. 안 먹일라 그래가지고. 이런 독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또 무슨 낭설까지 있죠? 경종이 어머님,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어떻게 돼? 내가 이리 억울하게 죽을 바에 이 씨의 자손을 살려서 뭐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생식기를 확 잡아 당겨버렸다며. 그래서 경종이 그렇게 비리비리 했다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조 즉위의 정당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게 맞아요? 경종을 그렇게 잡아 당긴 게 맞아요? 사실 육신 다 멀쩡해도 자손을 못 낳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종이 후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누라 하나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남자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마누라가 씨를 잉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쫓겨날 것이다. 칠거지하게 근거해서 영조 저거 마누라는 정실이 임신했습니까? 숙종은 인연왕후가 임신한 적 있어요? 그래놨잖아. 인연왕후가 현모양처래.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현모였던 적 자체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잉태한 적도 없고. 현모가 안 됐는데 조선시대의 상식으로 뭔 놈의 양처가 돼요. 양처라는 건 남자가 인정을 해야 양처예요. 그때 당시는. 내 자신 이 여자한테만 가면은 그 이 여자의 뒷배에 있는 노론들이 설치는 데다가 이 여자는 나를 갖다가 자꾸 바보로 만들어.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야, 이 저 숙종의 몸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런데 어떻게 장희빈은 튼튼하죠. 아름답죠. 그죠? 자기 친정이 정치작을 빠방하게 갖다 바쳐요. 그 누구야? 장승업이부터 시작돼가지고, 아, 변승업이부터 시작해서 장현, 이런 애들이 국제무역을 담당해가지고 상평통보 주조를 다 그거 하면서 이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자기는 딱 아버지로서 이렇게, 어? 아버지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아들이야. 물론 남아 선호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아들이야. 얼마 줘도 아, 내가 숙종이라도 장희빈만 사랑하겠다. 한 가지. 그죠? 그 또 저기 뭐야 민유중이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민유중, 민정중 형제 아니에요? 그 천하의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조선의 법도는 맨날 뭐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러네. 저는. 만나고 싶겠냐고. 숙종 초기에 노론 김석주한테 당한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기 보시겠습니다. 에게해가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안토니우스가 케사르가 이렇게 왔을 것이다. 항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의 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하구가 이렇게 삼각지로 돼서 왜 이렇게 푸른 초막이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나일 삼각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일 리버 델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좀 우스운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여기 상류에 어떤 동물이 삽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 하마가 살잖아요. 하마가 수십만 마리가 살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서 뭐야? 똥을 싸요. 수십만 마리가. 여러분, 하마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에요. 거기에 한번 잘못 침입했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진짜. 초식인데.
하마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이빨을 해서 콱 찍잖아요. 그 곡괭이, 곡괭이, 그 이빨이 거의. 하나, 이 하마똥이요. 전체 나일강 문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흥미로운 학설입니다. 그래가지고 확 밀려와요. 여기에도 돼야 돼. 여기에 다 인류의 문명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와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게해 문명이 이 알렉산더를 통해 갖고 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에게해, 그 다음에 뭐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집트, 인더스, 중국의 황하 문명을 제외한 모든 문명이 다 통일됐다라면 동양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걸 갖고 방송을 하시더라고. 뭐 황하 문명하고 그때 당시 알렉산더가 뭐 이렇게 저기 요 네팔 옆에 소위 그 무슨 이런 뭐라 그래 그런 참화 고도를 지나서 만나서 전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정을 왜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쓸데없는 논문을 써요 사람들이. 하, 참. 정작 말이지 꼭 알아야 되는 오병감이는 논문 하나도 없어. 몰라. 자기네 돈을 안 벌어봤거든. 뭐 해주세요. 어떤 사람 그러대 오병감이가 4대 보험된 건 아니었잖아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하, 정말 그 직장 다니시는 분 4대 보험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키움 해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얘 누구예요? 아그리파. 미술대학 댕기는 사람 마 이 아그리파 모르면은 이거는 다 초등학교 벌써 요새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다 예고 갈 때 다 해 예고 갈 때 그죠? 어, 이거 다 어, 말이지 우리 저 황은경 작가가 잘 할 거야 아그리파 이거 딱 작가 클레오파트라의 완벽한 패배 악티움 악티움은 어디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 펠레폰네소스 반도 서쪽 서쪽의 요 지역 언제 BC 31년 세프템버 세칸 BC 31년 9월 2일 날 벌어졌던 사건, 악티움 해전입니다. 요 악티움 해전 확대해서 보시죠. 요게 일어났다. 보라색은 누구의 함대? 옥타비아누스 아그리파의 함대. 어디에요? 여기는요. 빨간색은, 아, 죄송합니다. 요런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토니우스의 함대. 여기는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왜 졌지? 딱 봐도 안토니우스 함대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안토니우스는 동방 육군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만 하면 여기에 육군이 꽉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왜 이겨서 아그리파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아그리파가 왜 이겼을까요? 여기에. 아그리파가 어째서 이겼을까? 예? 재수가 없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해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도요, 250척 이상이 격침당해요. 아주 치열한 접전이었어요.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가요, 자기의 주력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 주력 함대 5척을 아그리파에게 다 잃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전세가 밀릴 때 적장의 목을 탁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 간단하잖아. 저기 고려시대에 원나라 특공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처인산성 하나를 살리타이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살리타이가 가는데 김윤호 장군이 어떻게 팍 쏘았는데 내가 연구하기로는 목을 그대로 맞췄거든요. 근데 일발적으로 어떻게 돼? 눈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특공대 대장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7만 명의 부대들이 전부 퇴각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죽었다고. 정작 처인산성에는 자기 빼고는 활 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300명 정도의 주민밖에 없었어요. 아침 안개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이지 못했고 그 김윤우 우리 스님께서는 아주 인생샷을 한번 날린 거죠. 아주 팍 날아. 근데 사실 뭐 그 이후로 기록이 없습니다. 김윤우 정말 인생샷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불교로 치면은 천태종의 종전까지 올랐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뒤로 그래서 충주산성에서 한번 제대로 싸워봤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 뒤로 기록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화살 한 방으로 나라를 구한 게 안세성의 양만춘하고
김윤우의 고려시대 이 천인산성 전투하고 그다음 그 두 개가 좀 유명하다고 봐요. 꺼지지 않는 불을 사용합니다. 아그리파가. 뭐 기름바람불. 안토니우스는 그걸 모릅니다. 자꾸 물만 갖다 불. 불이 번지니까 어떻게 될까? 주력 함대들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거기서 결정적으로 기가 꺾여요. 그리고 이집트 방면. 이집트 방면으로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요렇게 이 화살표가 뭐다? 클레오파트라의 후퇴로입니다. 그래서 그 후퇴에 안토니우스가 따라갑니다. 육군 병력을 그대로 놔두고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오너 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그리파가 주력 함대를 모두 물리친 것이 주요했다. 제대로 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약 1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니야. 1540년 지나고 난 뒤에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명령을 내린 누구 드레이크 해적 선장 드레이크에 의해서 한번 재현됩니다. 대장선만 패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르마다가 중심을 잃고 자기네들끼리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밀집 대형으로 함선을 운영한 것이 거기 돼가지고 뭐야 대장선이 불타버리니까 나머지가 전부 불타서 영국 그 해안에 한번 내리지도 못하고 다 그냥 수장돼버린. 예.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제대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로마의 역사는 곧 뭐야? 대영제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게 영국 사람인 거예요. 악티움 해전은 곧 뭐야? 드레이크의 승리인 거예요. 여기가 율리어스 케사르. 그리고 여기가 안토니우스. 이 두 남자에게 21살 때 그리고 27살 때 각각 24살 때 각각 시집을 가게 되죠. 시집이라기보다 정치적 교섭으로 그거를 비슷하게 한 거죠. 막 하룻밤 무슨 동침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나왔던 거지. 그래서 뭐야 여기에 안토니우스에게는 두 아들을 낳고 여기 케사르에게는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케사르는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동방 제국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동서양 융합 제국을 소위 헬레니즘 왕국을 계속 끌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아그리파라는 옥타비아누스의 명장이 등장합니다. 명장이 사실상 이때부터 서방 중심의 새로운 로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집트는 역사책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위 해가지고 옛날의 영역을 그냥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할 거냐?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든 뭐든 전 세계적으로 있죠. 클레오파트라를 미인이다, 요부다, 판무파탈이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 제대로 맥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관. 여기가 뭐 동전에 있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석상이죠. 이 석상을 4차원으로 이렇게 홀로그램을 그려보니까 대충 이런 얼굴이 나오더라. 이런 얼굴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얼굴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기가 시저하고 여기 뭐. 그거 아닌가요? 저기, 뭐야. 리차드 버튼이 남자 역으로 나오죠. 여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영화 포스터. 리즈 테일러의 이 모습. 지금도 이런 화장,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마스카라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금도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죠? 마스카라가 이렇게 배치하죠. 여기가 왕관을 쓰고 이런 머리 스타일 지금도
그죠? 이게 클레오파트라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게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제32 왕조라고 하는 것이 BC 300년경부터 약 270년간 있어온 왕조예요. 여기 뭐냐, 남자 왕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불렀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고, 여자의 왕들은 뭐야? 다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바로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펼쳤던 그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명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 동서양의 융합이 됐을 때의 최후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 여왕이 있었을 때는 남녀가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여자가 왕 되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클레오파트라라는 공식 명칭도 갖고 있을 정도로 여러 명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서방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여왕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여왕이라는 게.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젠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 뭐냐? 다 섹슈얼리티적인 남성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 끼어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시발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뭐냐? 파스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클레오파트라. 와. 클레오파트라가 실제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한마디도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돼?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남자는 코 높으면 왜 낮으면 안 바뀌는데? 남자는 그 사람 키가 조금만 작았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살을 뺐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이 말만 좀 잘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이 바뀌었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뭐 클레오파트라 보고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에 같이 살자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거절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돼? 또 같이 살자고 해.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콧대가 높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개똥으로 아는 거예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작 세계의 그 성인이었던 시달타는 자기 평생 80년 동안 자기 어머니의 존재를 규정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아시겠습니까? 어? 그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들은 뭐냐면, 여자를 성적으로, 외모적으로 평가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좀 예쁘면 뭐야? 요부다. 판무파탈이다. 뭐. 어? 남자들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이게 막 이집트도 망하게 했고, 뭐도 망해. 이집트는 미안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거 세워지면서 살짝 망했어요. 알렉산더가 그냥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황구도시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그럼 8개 알렉산드리아 중에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망했다고.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무슨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망하게 해. 그럼 그 뒤에 똑바로 된 남성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세우지, 왜? 그럴 것 같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마치 신라 사회의 골품제의 폐단을 지적하지 않고 모든 신라 멸망의 원인을 진성여왕이라는 요부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선 후기의 모든 폐단은 장희빈이라는 판무파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하고 똑같아. 장희빈의 저승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가하가 그것 때문에 악귀가 들어와가지고 미쳐가지고 결국 영조가 나라를 위해서 죽였다는 사도세자의 학설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 당연히 여성으로서 어렸을 때 클 때에 전통에 따라서 자기 남동생하고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우리 저기 뭐야 신라에도 한번 보세요. 다 근친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친혼 하잖아요. 고려시대에도 다 근친혼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훨씬 더 나중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원전에 그렇게 했다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카이사르의 암살은 뭐 때문에? 종신독재정으로 접어드니까
브루투스하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저거 황제가 될 것 같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돼? 아, 브루투스 네가 말이야. 시저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너는 케사르의 후계자다. 케사르의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로마와 전 헬레니즘 세상에 인정받는 방법이 혹시 당시로서는 우리의 유교 윤리에는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클레오파트라와 다시 결합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정통성 주장이 약화되고 아, 진정한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안토니우스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아니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유언장의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체 로마 사람 중에 0.00001%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 뭐 하겠어요? 그죠? 유언장의 0.00001%에서 다시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글자 아는 사람이라고 법률 문서를 다 읽을 줄 압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률 조항 다 읽을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옥타비아누스라면 세니터. 그리고 뭐냐?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건 클로아티아 저기 저 뭐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 니 내하고 맺어지자라고 얘기하죠. 이래저래 해도 안 들으니 진짜로 안토니우스를 사랑하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한판 붙자 이거예요. 그래서 악티움에서 진 거예요. 만약 이때 안토니우스가 이겼으면 클레오파트라는 절대 요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 헬레니즘의 종말입니다. 여기 안티고네 왕국의 안티고니우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일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BC 300년의 일입니다. 알렉산더의 이 흔적이 자그마치 뭐예요? 270년을 간 거예요. 270년을. 청나라보다 더 멀리 갔어. 아시겠죠? 이때 동서양이 다 융합되게 되고 바로 이 지도를 누가 선점하게 됩니까? 이 지도를 헬레니즘의 이 지도를 서양의 로마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 두 개를 했냐고 다시 로마가 이쪽으로 가죠. 여기가 헬레니즘 세상 아니에요. 그죠? 이 헬레니즘 세상은 누가 해? 페르시아가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동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바이잔티움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하고 여기가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말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문화적 능력으로. 왜? 헬레니즘 세상은 뭐냐? 페르시아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 숫자는 뭐예요? 이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숫자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맞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서 지금 누가 이거 써요? 이것밖에 더 써요. 이거 쓸 때는 뭐야? 논문 목차 할 때만 써요. 학위 논문 대목차 할 때. 아시겠습니까? 왜 쓸 게 없거든. 처음에 이거 쓰다가 그다음 이거 쓰다가 그다음 이거 쓰다가 그다음이 뭐야? 동그라미잖아. 이게 위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이거 안 지키면 교수님들 중에 이것만 심사하는 사람도 있어. 이 기호가 틀렸잖아 이러면서. 그죠? 아까 양주동 박사님 말씀 잘하죠. 양주동 박사님 그 전설의 선풍기 그거 완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뭐고 답안지 쫙 쌓아놓고 선풍기 싹 날려갖고 이래가지고 멀리 가는 쪽은 다 F 가까이 가는 쪽은 A 그거 아시죠? 그 양주동 박사 사건입니다. 그거 일종의 도시 전설이죠.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채점하면 어떻게 되죠? 끝장납니다. 대학 교수 완전히 요즘은 그렇게 절대 채점 못해. 예전에 뭐야 졸업정원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대학생들의 취업도 전혀 걱정이 없었을 때는 양주동 박사님 같이 철학과 뭐 국문학과 이런 쪽에 조금 취업하고는 좀 이렇게 그거 일부러라도 취업 안 하는 이런 왜 참 왜 좀 뭐라 그러나 내가 말이야 반자본주의로서 뭐 좀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할 때는 일종의 아주 호기로운 영웅담처럼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그랬지. 아, 우리 교수님이 그랬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거 이걸 보세요. 1, 서론. 서론의 1, 서론의 1-1, 서론의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응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요것도 하나 집어넣어. 왜? 괄호 두 개보다는 작은 위상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응 안 되면 또 요렇게 한다. 로마 숫자, 소문자. 그죠? 예, 요렇게 한다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아유, 참. 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이런 것을 가져왔다. 이집트의 헬레니즘 세상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학문과 동서융합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한 어린 여왕의 이야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의 이게 왜 잘 교육이 안 되냐면요. 위대한 알렉산더의 마지막 왕손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리스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게임을 나타나지 않고 말도 이집트 말을 쓰고 이집트화 하려고 했던 한 여성이 알렉산더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에드워드 기번이. 독일의 역사학자 테오도어 몸젠이라고 하는 애가. 아시겠죠? 하기 싫어! 프로이센 왕국의 실증주의 사학자이자 신의 역사는 신의 발자국이다라고 말했던 레오폴드 폰 랑케에게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판무파탈과 요부가 어떻게 알렉산더의 마지막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뜨러지게 보이는 이집트. 실제로는 들뜨러진 게 아닌데 들뜨러지게 본 이집트의 마지막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이 잘 보시면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묘사한 독사에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독게스설도 있고요. 자살설도 있고요. 근데 자살이라는 건 뭐 이렇게 된 자살을 말하는 거고 뭐 타살설도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타살을 해놓고 예, 죽여놓고 그 이 성스러움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독사라고 이렇게 잘못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이퍼죠. 독사라는 게. 지금 뭐야 이 여자가 독사 같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오죽 독하면 이렇게까지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나쁜 뭐구만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뭐냐 헬레니즘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로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됩니다. 라고 국내 최고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가 제작한 유튜브 방송의 화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큐레이터는 미안하게도 프랑스 큐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나라만. 아시겠어요? 답답해요.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죠. 학력이나 위조해가지고 변양균 실장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를 하고 있고 다음 시간 예고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 누굽니까? 장만옥. 장만옥이죠. 아름다운 시절의 장만옥. 이제는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장만옥. 장만옥, 양자경. 여러분 예스마담 아시죠? 예스마담. 양자경.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군매라는 분인데 홍콩에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요 숭 아이링, 숭 칭링, 숭 메이링. 자기 남편 쿵샹시. 쿵샹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제 억만장자 브렌텔링. 예. 재구매와 레버리지가 낳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억만장자 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 중국 부동산의 75%를 소유하고 있었던 남자. 예, 정말. 그래서 AP통신 기자가 묻잖아. 당신은 왜 별명이 하하냐? 그 웃어서 하하 아니냐? 하하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죠? 중국 부동산의 75%가 내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 웃기지 안 웃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남편 누구? 순웬, 손문. 예. 남편 누구? 지양지에스, 장계석입니다. 예. 이른바 숭 시스터즈, 송자매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는 뭐 숭 다이너스티, 송가 황조라고 이렇게 번역. 여기 송가 황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다음 시간 중국 근현대사의
이분들이 어떻게 헛스토리를 펼쳐나가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양고대사, 제가 아마 역사 강의한 이래 처음으로 서양고대사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예, 클레오파트라 편, 제목도 뭐 딴 거 없어. 클레오파트라 하고 딱 나갈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쓰고, 자 썸네일 참고하세요. 한글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워드아트로 쓰고 밑에 어떻게 돼? 영어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쓰면 되죠. 뭐 퀸 이런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퀸이라는 것도 뭐예요? 남성을 실체로 보는 여성 하위적 개념에서 킹, 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놀이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조커가 왜 남자냐고. 소위 얘기해가지고 여자가 등장하면 재수가 없고 남자가 등장하면 대박이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